아주 생소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야, 마담 뭔데 이거? 일단 뭐 한번 보시죠. 낯선 장소로 뿌독이를 초대한 팥뿌리.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야,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팥뿌리의 새 집입니다. 야, 복층에서 드디어 저택 라이프. 그 복층에서 저희가 4년을 살았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또 긴 시간을 똑같은 그림이다 보니까 좀 한번 새로운 변화. 좀 더 새롭고 다채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저택 입성을 결정한 팥뿌리.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상에서만 봤던 약간 그 대저택 느낌. 1일 연속 그게. 직접 계약까지 했던 팥뿌리지만 아직 실감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 진짜 마당이 넓어. 여기 저희가 충분히 뭐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진행해도 될 만한. 보면은 뭐 나무랑 이런 애들 있어가지고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도시 속에서 보는 자연. 집으로 들어가 보죠. 계약만 했고 저희 짐들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내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워지기 전입니다. 네.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중문 열어보겠습니다. 중문. 이야~ 바로 계단 보이죠? 네, 역시나 이번에도 복층입니다. 복층. 야, 와, 넓다 넓어. 거실 크기가 복층보다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와, 진짜 넓다. 강호이 댄스 춰도 되겠는데 여기서? 슬프게도 저 춤을 추는 강호이가 팥뿌리네 최고의 춤신추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TV. 복층에도 진짜 큰 사이즈 TV가 있는데 저희 과감하게 좀 더 큰 걸로 바꿀 수 있겠다. 설치해버리고. 복층에는 55인치 쓰고 있거든? 와. 우리 한번 85인치로 가볼까? 아니면 스크린을 달아도 돼.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여기 왜 대리석을 했을까? 그 아파트 그 TV 있는 벽면에 아트월이라고 딱 돼 있거든. 그래. 그냥 고급스러워. 그렇지. 벽조차 평범하지 않은 유 팥뿌리 하우스. 거실? 주방이 보이십니까? 올려놓고 볼까? 와, 정말 큰 게 있어. 일괄 소등 없는 게 좀 아쉽다. 주방입니다. 아일랜드가 가운데 딱 있는 게 우리 촬영하기 좋겠다. 그거 알지? 원래 우리 그 인덕션밖에 없어가지고 버너 쓰는데 이제 여기 가구. 아, 완전히 생겼다. 아, 가스 버너도 있고. 야, 이거 브랜드 되게 고급 브랜드다. 이게 뭔데? 밀레가 가전계 명품이라고. 그래? 저희가 산 건 아니야? 네, 참고로 저희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네, 혹시나 자가로 모여가 자가를 사기엔 우린 너무 작아. 와, 여기 뭐야? 식기세척기야? 식기세척기 편하거든. 짜오가 드디어 설거지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와, 이건 뭐래? 와, 멀티탭이 올라와.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올라오는 멀티탭. 처음 보는 기술에 저택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되게 올드한 것 같으면서도 스마트한 사진 들어가 있습니다. 짜오가 진짜 좋아하겠다. 이 옆에 와인셀러도 있어. 와인셀러. 와인? 와인셀러 뭐 와인 보관하는. 와인 보관 창고. 와인 보관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아마 뭐 제로콜라 넣어놓지 않을까. 제콜셀러. 눈이 돌아가네. 야, 여기 마당뷰. 와, 마당이 그대로 보이죠? 여기서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있지, 나갈 수 있지. 그러네. 가나 나갈 수 있어요. 콘텐츠 할 때 여기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마당에서 벌칙 받고.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멤버들은 즐거워 보입니다. 이젠 테라스가 아니라 마당이다. 1층이 아직 끝이 아닌데 반도 안 쓴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방. 작은 방인데 여기가 아마 제가 쓰게 될 방입니다. 와, 노랭이 방. 노랭이가 아마 이 공간을 좀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붙박이죠. 약간 그 느낌 이제 1일 연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인테리어. 우리 뭐 그 방 이렇게 또 그런 거 알아? 이제 또 방경쟁.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제일 좁습니다. 집을 가진 노랭이가 양보를 좀 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큰 공간을 내어드릴게요. 역시 작아남의 약간.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일 좁은 방도 상당하다. 일단 복층의 강호이 방보다 더 싶어요. 여기 북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넓거든요.
옷 벗고 다른 침대로 넣겠는데. 난 침대도 옮겨가지고 난 맨바닥에 자도 괜찮아. 평소엔 차가운 듯 보여도 실거주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큰 방을 먼저 양보하는 마음씨 깊은 노랭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와, 바로 뒤에. 야, 여기는 진짜 넓어. 네, 여기가 원래 이제 원집 주인이 아마 이제 안방으로 쓰시던 곳 같아요. 우리는 여기를 아마 이제 제일 큰 공간이라서 스튜디오로 쓸 것 같습니다. 야, 여기도 역시 1일 연속. 엄밀히 따지면은 다르지 않아. 1일 연속극이 주 5번이거든? 우리 주 4번이잖아. 이제 8년차 1일 연속극 여기가. 와, 장이 안에 진열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열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붙박이장. 숨바꼭질도 가능할 정도네요. 야, 이 정도면 유튜버들 친한 애들 한번 싹 불러가지고 숨바꼭질 한번 젖어도 돼. 근데 아직 1층이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여기. 가도 뭐가 더 있어. 와, 저 욕조 뭐야. 야, 이렇게 화장실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드레스룸과 화장실. 목욕탕 같아요. 아, 욕조도 있고. 욕조도 있으면 좋아. 변기 공간도 널찍하고. 화장실의 크기가 마치 1인용 목욕탕 같은 느낌입니다. 화장대도 있고. 야, 이거 욕조가 있으면 또 콘텐츠 할 때 은근히 쓸모가 있대. 물 담아 놓을 수 있는 저런 공간이. 이제는 벌칙으로 뭐 물 뿌리는 거 말고 그냥 담고. 이제 바다나 강이 없어도 입수 벌칙을 할 수 있어 행복해하는 강우이와 진열이. 이런 짜투리 공간 짜오가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 소품 놔두면 좋거든 이런 거. 야, 짜오 진짜 좋아하겠다. 와, 이런 깔끔하게 마감까지. 이거 짜오 짜오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층이 끝이 아닙니다. 저기 또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방 그 옆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아 이거 못 봤어. 끝나지 않은 1층. 야, 서브 주방이 여기 있네. 수상한 공간. 그냥 공간 보자마자 느낌 오지. 빨간 거 여기서 물벼락 막. 다양한 장소에서 물벼락 맞을 생각만 하는 걸 보면 강호이는 물벼락에 진심인 편인가 보네요. 여기에 냉장고랑 세탁기 딱 두면 되겠다. 그런 건 물벼락 왜 주저하냐. 자, 일로 나가면 서브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 또 있어. 진짜 공간이 끝이 없네. 진짜 여기가 원래는 이제 되게 부자 회장님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마 이제 다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추측을 합니다. 어? 30년도 더 된 집이래요. 이제 저 문으로 나가면 이 뒷마당이랑 이어지고 마당에 또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한 2층 올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2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이 또 우람하죠? 오, 야, 복층보다 더 길어. 더 넓고 좋아, 계단이. 와, 바로 보이는 샹들리에 저거 뭐야? 야. 샹들리에도 불 들어옵니다. 와, 예쁘다. 2층 거실도 넓어. 여기도 얼마든지 뭐 콘텐츠가 됐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또 짜투리 공간이 있네요. 여기 약간 미니 테라스 같은 거 있어. 맞네, 여기 나갈 수 있네. 딱 테라스. 여기 위에서 밑에 여기 뭐 할 수 있겠다. 딱 느낌 있잖아. 밑에 있는 사람한테 물. 보통 이런 건 처음에 하자고 했던 사람이 자주 걸리던데 누가 걸릴지 기대가 됩니다. 와, 마당이 바로 보여. 뛰어내리기 해도 높지. 아우, 다쳐. 벌칙으로 여기 낙법하기. 매트 깔면 다양해. 쟤도 위험하네. 무섭다. 장난꾸러기 같은 팥뿌리 멤버들. 하지만 위험한 장난은 절대 따라하지 말자. 그리고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씩 쓰면 될 것 같아. 아, 우리가 여기 방을. 오. 여기가 좀 넓더라. 공간 자체는 좀 심플하게 탁 트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살짝 그 1일 연속극 속 아들내미 방 같은 뭐 좀 더 세련된 데. 커튼 뭐 우리 주술하는 거 파묘 약간 감성이야. 대한민국 상류층의 어떤 알총 문화인 줄 알고. 강호이는 상류층의 어떤 문화를 상상한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오늘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한 공간 있고 반대편에 어마무지합니다. 여기도 또 공간이 여기는 길 쭉하게 탁 트여있는 그런 느낌. 요 공간도 아주 큼직해요. 오, 그러네. 공간. 5층에 있는 방들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커졌고 북방위장에서 사실 끝났어. 이 수납이 복층에 북방위장이 없으니까 행거를 쓰거든.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사실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이게 그냥 다 넣은데 층대 막 짐이 삐져나왔거든요. 방이 다 못 담아놨는데 여기 이 방만으로 다 억제 가능하겠는데요. 난 좋은 게 이 뒤에 이게 뭔가 비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느낌 있잖아. 뭔가 고급스러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기가 약간 아들 방이고 여기가 딸 방 느낌. 요거 커튼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같은데. 네, 뒤에도 막을 수 있어. 내릴 수도 있네. 오, 블라인드. 오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 야, 나 이 방 탐나는데. 아, 네. 와, 딱 그 컴퓨터 책상 두 개 좋아 보여가지고. 아, 이 홈이 있는 곳이. 이 홈이 마음에 드네. 왜냐면 그 수원집에서는 방송하기 조금 살짝 그 소음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예. 아, 여기는 전에 살던 분이 공사를 엄청 열심히 해놔가지고 소음 문제 1도 없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메인 방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2층 방은 어떻게 쓸래 너희? 그러면 네가 여기가 탐난다고? 여기를 진비가 쓰자. 이견 없습니까? 저기 살짝 그 오컬트 말총 같은 거. 아니 여기 뭐라 맞는데요? 제가 뒤에 여기 잠시 가겠습니다. 방송 그 컨셉으로 이렇게 샤머니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네, 복층이 있거든요 딱. 네.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와, 복층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이 공간에는 지하가 있어. 와, 기생충! 결코 기생충 스타일의 웅장한 지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가는 길에 눈치삶이 좋은 포도이 분들이 이미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계단 밑에 공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와, 계단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지하 공간 아직도 소개할 방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공간인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아늑합니다. 지하에도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의 작은 방. 창고로 써도 되고 북방이 겁나 많아. 약간 게스트룸으로도 써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침대나 이런 걸 써도 될 것 같고. 화장실도 화장실은 평범합니다. 네, 화장실이 3개죠 그러면 저희가. 2층에도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1층에 욕조 있는 화장실하고. 아, 맞네. 거실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 4개. 우리 각자 가도 돼. 야, 우리 기다릴 필요 없네 이제. 여기 이제 보일러실 이제. 와, 보일러실도 이렇게 넓어. 야, 이 창고를 써야 되겠다. 집주인분께서 뭐 자재 같은 거 좀 넣어놓으셨습니다. 보일러실은 여기 자재 같은 거 있고. 아, 여기가 이제 지하의 메인방. 와, 안 보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 한번 싹 켜 보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와, 야, 뭐야? 와,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저 장. 아, 이 장애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연이 좀 깊습니다. 여기 원래 살던 우리 회장님께서 이 자개장 사실 빼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게 얼마야. 그래서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장님의 사모님이 아주 아끼는 자개장이다. 아, 딱 봐도 귀해 보여. 옮기면은 좀 손상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면은 사모님 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옮기면 다치는 자개. 엄청 귀중한 거래. 그래서 이거를 뺄 거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받아. 80년대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응답하라에 나올 것 같은 이런 비주얼. 그 시절 부잣집. 이거 우리가 쓰기도 조심스럽다. 혹시 좀 진짜 이런 진품 명품 전문가 중에 보시고 어떤지 한번. 네, 감정 한번 해주십시오. 야, 근데 엄청 귀한 거래. 팔면 막 여동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집 소개가 끝났고 다음 주에 이사 불렀습니다. 야, 맞아, 동네를 말을 안 했구나. 아, 여기는 저희가 신림입니다. 오, 결국 돌고 돌아서 그때 우리가 막 그 큰 거울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저런 곳에서 이런 스팀 했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성공해서 신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미환양으로 도착했어. 신림으로 넘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큰 공간을 빌린 데는 또 딱 다 그 그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차 여러분들에게 한 개씩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채워져갈 새로운 저택 라이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어 잠깐. 아 뭐야 이거? 아 여기 곰팡이가 쓸려 있는데요? 아 이 지하를 뭐 거의 한 30년 동안 쓰질 않았다고 하시더니. 아 그럼 좋지 않아요. 해가지고 좀 처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니 이 좋은 집에 이게 왜 뭡니까? 자기 성 뒤에 곰팡이 엄청 쓸려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저건 아니면 곰팡이랑 같이 사는 것도 택 라이프 말고 곰팡이 라이프.